지금 락스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고편일 12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동부 표준시. 이게 미국 시간인데 한국 시간으로 치면 오후 11시입니다. 앞으로 3일 뒤 오후 11시 이때 무엇을 발표하는지 저희는 모두 알고 있겠죠? 그것 바로 GTA 6 트레일러죠. 여기에는 예고편이란 글만 있고 별다른 설명은 없군요. 락스타 공식 트위터에도 비슷한 사진이 올라왔죠. 좋아요가 무려 158만개. 제가 사람들의 반응을 볼게요. 먼저 테드2씨 이분 굉장히 신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열광의 도관이 빠져있죠. 잠깐 이건 뭐지? GTA 6 트레일러 인 줄 알았는데 GTA 모바일이다? 아 네 이런 재미없는... 아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락스타가 12월에 무언가를 발표한다고 했지 GTA 6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설마 싶지만 엉뚱한 것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GTA 4 트릴로지라던가 GTA 5 모바일이라던가 GTA 5 신규 습격이라던가 이벤트라던가 잠깐만 혹시 이거 아니야? GTA 5 온라인 12월 업데이트 다가오는 강도 작업 드리프트 레이스 추가된 기능 및 개선사항 이런 거 혹시 이거 관련된 트레일러는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시간여행을 통해서 화요일을 보고 온 사람을 제가 모셔봤습니다. 이분의 표정을 보니까 GTA 6 트레일러가 맞는 것 같군요. 앞으로 3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다려봅시다.